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오늘 가덕도를 둘러보고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. 신공항 전도사로도 불리는 송 의원은 부산 산업의 미래는 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조재형 기자입니다.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모아 시민들이 가덕도 앞 바다에 모였습니다.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보는 오늘 행사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. 송 의원은 안전과 소음 등에 있어 김해 신공항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승객만이 아니라 대형 화물기가 뜰 수 있는 국제공항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산 속으로 들어가는 김해가 아니라 바다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. 수도권, 그것도 인천의 지역구를 둔 송 의원은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동남권 관문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인천국제공항은 2,500만 수도권을 포용하고 하는데도 지금 부족합니다. 이 부울경의 800만과 전라남도 200만, 약 1,000만 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절대 필요합니다. 김정호 의원 역시 이번 총리실 검증 결과를 낙관한다면서 가덕도를 최적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. 객관성을 잃은 이런 주장은 아마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는 뭐 이제 가덕 신공항이 유일하지 않나. 지난 16일 변석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공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언급하는 등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해 신공항 대체 입지로서 가덕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.